3. 성경 족보와 구속사의 관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크게 혈통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성경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이자 점진적인 이정표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의 비밀한 경륜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족보가 기록되어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족보로 구속사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가 하면 족보로 구속사의 한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족보로 끝나고 있는데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한 민에 이르는 방대한 족보가 무려 9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제 1, 2차 귀환자 명단과 새롭게 정리한 족보 등 여러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압축한 구속사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의 진술을 밝히 깨달을 수 있으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거대한 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속사의 점진적인 이중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전체 주제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족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구속사의 이정표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확고부동함을 재확인시키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성경 족보는 언약 자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모계보다는 부계를 중심으로 즉 아버지와 그 아들의 혈통을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보아도 41명의 남자 이름이 줄을 이루고 그 사이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라는 5명의 여자가 나올 뿐입니다. 역대기상에 나오는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족보가 주로 남자를 통한 언약 자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의 족보에는 생략된 부분도 있으며 반드시 혈통적 장자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족보가 단순히 자손의 혈통적 흐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약 자선의 흐름을 최종진 교수는 구속사적 시 흐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언약 자선의 흐름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단은 역사 속에서 무서운 계획을 구체화하곤 하였습니다. 구속사의 진행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으로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몰살하여 그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하려 했던 사건, 그리고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이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 했던 사건, 바사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총리였던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자행된 유다인 몰살 계획입니다. 첫째, 주전 1539년경 왕위에 오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하려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더욱 심하게 학대하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습니다. 중노동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통해 은밀히 나마를 죽이고자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남자건 아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라고 하여 이제는 거국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무자비한 유아 학살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양육하시고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인 사건을 계기로 그의 나이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80세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 남 아이를 진멸하여 그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하려 했던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 벌하셨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장자 재앙으로 극심한 슬픔 중에 호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전에서 손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완전히 수장해 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념하신 결과였습니다. 둘째, 주전 840년경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려던 사건입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이 왕이 되려고 다윗 왕가의 씨를 다 진멸하려 했습니다. 실로 언약 자손의 흐름이 중단되려는
위기 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도적하여 내고 그를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죽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의 악정에 시달린 지 6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7세 된 왕자 요아스를 보였습니다. 다윗의 씨는 6년 전 아달랴에 의해 모조리 진멸된 줄만 알았는데 여호야다가 극비리에 요아스를 보이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비록 7세 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6년간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 지냈던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간이나 통치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온 이래 무려 13년 동안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아달랴는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가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기심으로 다윗의 왕손이 보존되게 섭리하셨고 꺼질 듯했던 남유다의 등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달랴는 사악한 야심으로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주전 474년경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자행된 유다인 몰살 계획입니다. 하만은 바사 127도 저녁에 흩어진 유다인들을 아달월 13일 단 하루 만에 몰살하려 했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했고 그 아들 10명도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12월 13일에 수산성에만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 500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12월 14일에도 300명이 더 도륙을 당하였으며 각 도에서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이 몰살될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진멸될 뻔했던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종진 교수는 에스더서는 씨 흐름의 위기에서 역전되어 유다 족속이 존속되어 구원사적 씨가 단절 없이 계속된 것을 이야기식으로 설명한 이야기 양식의 족보 기록 형식이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3. 성경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언약 자손의 최종 도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족보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통을 통해 오시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여러 번 있었으나 그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족보는 언약 자손의 흐름을 밝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은 오직 하나이신 이 약속의 후손에 대한 오랜 기다림의 흔적입니다. 마침내 이 약속의 성취로 고대하던 참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규명할 때 가장 정확하게 구속사적 경륜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족보를 공부하면서도 족보의 핵심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것은 헛된 공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간혹 복잡하기 짝이 없는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족보는 구속사의 압축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무지할 수밖에 없고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성경 족보와 이름. 족보에는 사람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족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역대기의 족보는 1절 서문도 없이 아예 이름으로 시작하여 1장부터 9장 전체가 거의 이름으로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장의 경우도 총 54절 속에 19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한 사람의 일생을 가장 짧게 압축한 것입니다. 아무리 장구한 역사도 그 시대 속에서 숨쉬고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족보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그 역사의 압축본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풀어 설명하면 그 세대만큼의 기나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족보 속에 이어진 이름과 이름 사이의 시간, 그 시간 속에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숱한 사건과 중요한 업적,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공간으로 역사가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방대하고 기나긴 역사를 가장 짧게 압축하면 바로 이름과 이름으로 이어진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족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시대의 시대마다 펼쳐졌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과 오묘한 섭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만물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그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에 각 생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이 가진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없앤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이 우리에게 창씨개명을 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대의 정복자들은 피정복자들의 이름을 자기들식으로 고치곤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이며 벨드사살은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도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에게 유다인이라는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고 바벨론에게 부속된 포로민 신분이 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기억함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이름을 뜻하는 샘과 기념이라는 뜻의 제케르가 있습니다. 제케르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인의 존재는 귀중히 여겨져 그의 이름이 대대로 칭찬을 받으시며 기념되지만 악인의 존재는 벌레가 먹어서 없어짐같이 부패하여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땅에서 더 이상 전해지지 않으며 아무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실로 의인의 이름은 값진 향수보다 향기롭고 더 멀리 전달됩니다. 2.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인격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성품, 됨됨이를 뜻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남을 잘 속이는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한 후 얍복강 나루에서 완전히 인간적인 자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족보에 어떤 이름이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그 인격과 성품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 족보에서는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름은 명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샘은 때로 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흔히 이름만 떠올려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상을 비롯하여 그 사람의 고향, 학력, 부모, 직업, 친구, 추억, 업적이나 명성 등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백성이 예수님 대신에 놓아주기를 원했던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로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또한 족보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그 명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문의 족보에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과 개인의 명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4. 이름은 구속사를 나타냅니다.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라고 하였습니다. 라멕은 저주받은 땅 위에서 겪는 극심한 고통이 이 아들을 통해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아담의 타락 후 저주받은 세계를 노아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받은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는 종말적 구속 경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라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잘 연구한다면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곧 그 사람의 전 일생과 그 시대의 구속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름으로 대신하여 기록한 족보는 하나부터 열까지 뜻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무게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대할 때는 빨리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세밀히 살펴 그 이름 하나하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세차게 흘러가는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찾아내어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섭리 속에서 언약 자손들의 강인한 신앙 생명력을 함께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대할 때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족보 속에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경륜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족보에 기록될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또 일생이 되는 것이니 오늘 하루는 내 일생의 압축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헌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후대의 길이 남아있을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제1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제2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구속사 시리즈 제5권인 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제3기의 역사를 연구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족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연구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과 생애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